안녕하세요. 단진의 글이 나왔습니다. 마당에도 봄이 온것 같아요. 오늘 날이 엄청 좋네요. 설 쉬고 이제 마지막 공휴일인데 이렇게 날이 너무 따뜻해가 옷을 한겹더 입었더니만 더워가지고 지금 옷을 벗었어요. 영추나도 마당에 있는데 이거는 겨울에 뭐 보온도 전혀 안 하고 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터질 것 같아요. 블루베리도 지금 끝이 여기서 곧 터질 것 같죠? 매실도 진짜 이렇고 아, 곧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싹들이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거 터플도 겨울에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거 붙들려야 새순이 올랐어요. 붙들려야랑 이거는 머리 층꽃인데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동초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리스마스 로즈 완전히 새순이 지금. 고양이랑 밟을까봐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보호망을 해놨는데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파릇파릇하고 이거는 새순이 올라왔는데 죽지는 않았겠죠? 뿌리가. 이거 보세요. 아, 세상에나 봄이 계절은 못 속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낙엽도 치워줘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거 일부러 제가 이런 거 이불 같은 거안 벗겼거든요. 낙엽.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새순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아, 세상에나. 여기 동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수국도 안 보세요, 이게. 제가 겨울에 덮었다가 비닐을 씌웠다가 벗겼다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정말 봄입니다. 봄. 봄이 온것 같아요. 우와. 전부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세상에. 이뻐라. 오늘 날이 정말 따뜻하거든요. 여기 새순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메리스도 이제 장미도 삽목둥이 장미 원평소국 전부 새순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온답니다. 이제 겨울이 완연한 겨울이 가고 영하 뭐 1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꽃이 올것 같아요. 세계 1. 아, 제가 실을 심었더니만 남천 이렇게 아, 이만큼 자랐네요. 아우, 수국, 순 보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기대된다. 아우, 세상에.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렇게 삭들이 올라오네요. 기린초 한번 보세요. 밖에서. 이렇게. 요 화분에서도 월동하고, 이거 기린초 한번 보세요. 정말 강이 납니다. 아, 마당에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무스카리, 남천, 이거는 미니 남천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외목대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갱이밥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초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컸답니다. 그냥 바닥에 심어놔도 그래도 꽃이 피니까 이쁘더라고요. 이 뿌리 한번 엉켜가지고 우와, 여기 달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 죽었는데 이렇게 동초가 올라온답니다. 유럽 겹처럼인데 아휴
세상에 봄이 왔군요, 그죠? 아,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요. 이제 이거 수도도 벗겨야 되겠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제가 이거 불똥 준비해 놨는데 이거 이제 풀어야 되겠어요. 우리 호도 물도 주고 한다고 이렇게 씌워놨는데, 와, 이제 영하 뭐 1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와, 호두야.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아프지? 물이 나오나? 우와! 우와! 우리 호두는 물 보면 도망갑니다. 와, 우와. 수도 물 보니까 좋아요. 이제 물도 여기서 우리 호두 물도 떠주면 되고. 와, 감사합니다. 단지내 그린하우스였습니다.